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페일리드의 신수타, 별 부수는 라단, 라단의 거대한 룬을 드신 후에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신수탑 안에 있는 아이템이랑 보스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치는요, 용총의 갈림길에서 시작하셔서 이쪽이 신수탑입니다. 여기서 쭉 달려가 주시면 되고요. 그냥 길 따라 쭉 가면 되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짜증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외벽을 타고 가야 돼가지고 낙사를 상당히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 나무가 이렇게 크게 크게 있는데 이 나무를 따라서 가주시면 됩니다. 저는 안전하게 말에서 내려서 했어요. 말로 하면은 혹시 떨어질까봐. 저 여기서 떨어져서 한 네다섯 번 죽었거든요. 그래서 점프해서 그 벽으로 이렇게 가줍니다. 조심조심히. 이렇게 쭉 가시면 이렇게 몬스터를 처치해주고요. 조심히 막아가면서 성급하게 잡지 마시고요. 천천히 잡아주세요. 괜히 또 싸우다가 떨어지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 주시고, 올라가시면 사다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타고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서 살짝 조심히 떨어져 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떨어지면 딱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여기도 점프로 가주세요. 여기 밑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 안전하게 잡아주시고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주세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줍시다. 여기 점프로 뛰어넘어 주시고요. 밑으로 점프. 좀 점프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말 타고 2단 점프 하셔도 됩니다. 터치해 주시고 또 점프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도 굳이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떨어지니까 말 타고 점프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해야 돼요. 이번에 말을 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 점프. 여기도 그 말에서 내리실 때 이렇게 좀 공간 좀 있는 데서 내려주세요. 옆으로 내리다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 주시면 저쪽에 축복이 보이죠?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에서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뒤로 먼저 한번 갈게요. 여기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문 열고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 주세요. 타고 올라왔으면 다른 신수탑들이랑 똑같아요. 원래는 여기에 축복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가 없고 다른 길이 또 있어가지고요. 쭉 길 따라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라단의 거대한 룬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단의 거대한 룬은 피통, 스태미나, 그리고 FP, 게이지를 최대치를 좀 늘려주는 기능이에요. 요까지 하셨으면 다시 아까 그 바로 전에 축복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이번엔 정면으로 갈 겁니다. 여기로 쭉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가시면 몬스터 두 마리 있거든요. 바로 문 옆에 하나 숨어 있어요. 조심. 하나씩 하나씩 얌전히 처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놈까지 마무리. 마무리해 주시고 보면 뒤에 문은 잠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냐면 여기 앞으로 한번 떨어져 주시고요. 옆에 샛길로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조심조심. 떨어지면 이게 무너집니다. 쫄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또 떨어지고요. 비스듬히 살짝 떨어져 줍니다. 여기로. 그리고 저쪽으로 떨어져 주시면 돼요. 여기는 점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걸어서 떨어지면 딱 맞습니다. 요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 주시면 돼요. 점프. 저도 돌아가고 싶네요. 여기까지 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옆으로 점프. 그 다음에 저 앞으로 점프. 그리고 저기 정면으로 다시 점프. 하기 전에 쟤는 그냥 활로 잡아주시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아서 저는 활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활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제 점프. 저 병사는 퇴근할 때 어떻게 퇴근해야 될까요?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가주세요. 오른쪽에 막혀있어요. 길게 가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타고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쭉 올라가 주세요. 올라오셔서 왼쪽으로 가면 몹이 하나 있습니다. 이놈이 있고 이놈을 처리해 주세요. 스킬 있는 걸로 빠르게 그냥 처치를 해주세요. 마무리.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을 먹어 주시고요. 루네호입니다. 루네호 먹었으면 다시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다 보면 사다리가 보일 거예요. 왔던 길로 지금 다시 가는 중인데 사다리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못 보고 지나쳤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그 제일 위에서 병사 두 명 죽이고 문이 잠겨 있었잖아요. 거기로 열리는 쇼컷이 있습니다. 사다리가 상당히 깁니다. 혹시 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쇼컷을 열어주세요. 나중에 그럼 좀 편리하게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 줍니다. 그리고 여긴 볼일 다 봤으니까 요거 타고 다시 내려가 주세요. 타고 왔던 엘리베이터 다시 타고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다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줍니다.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보시면 저기 제일 밑에 축복이 있긴 있어요. 이제 저기를 어떻게 내려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길 찾는다고 좀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저기가 있어요. 분명 적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갑니다. 점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보면 요쯤이 있어요. 여기 보여줘요. 쭉에서 뛰어내리면 되거든요. 뛰어내리면 피통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서 저는 일단 탈리스만을 긴꼬리 고양이 탈리스만으로 바꿨습니다. 낙하시 데미지 안 받게 하는 거. 이거 없어도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요거를 착용하고 떨어지면 피가 안 따르니까 떨어져 주세요. 그리고 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요 지하까지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앞에 축복이 있어요. 여기서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나가면 거의 보스방에 다 왔습니다. 가시면 일단 몹이 있어요. 이놈을 처치해주고요. 아까 전에 잡았던 그놈이랑 같은 놈입니다. 공간이 좁아서 생각보다 빡시니까 좀 조심하면서 사냥을 해주세요. 좀 넓은 곳을 유인해서 싸우셔도 되고요. 저는 다시 도전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요 발 앞에 보스방이 있습니다. 가서 영체 소환해주시고 싸워주시면 됩니다. 패턴이랑 그런 것보다는 일단 뭐 보고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공격이라서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딱히 엇박 같은 것도 없고요. 스킬도 쓸 때 동작이 커서 충분히 피하면서 사냥할 수 있습니다. 방불꽃검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잡으실 거예요. 그냥 스킬들로 멀리서 원거리로 공격하면 되기 때문에 성공격들도 있으니까 점프로 잘 피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배경음악이. 잡으면 신의 살갗 사도 세트를 줍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쭉 가시면 보물상자가 하나 있는데 요거까지 먹으면 끝입니다. 보물상자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신사냥의 검, 특대검일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해서 케일리드 신수탑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